갑자기 와서 뭐 준비한 건 아닌데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역사를 지금 여기 있다 보면은 저도 뭐 젊은 축에 속하지만 저보다 젊은 20, 30대 여자분들은 우리를 보면서 표정이 좋아 보입니까? 나빠 보입니까? 예, 약간은 이상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지나가듯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오해에서 온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. 오해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저들이 TV에서 나오는 김제동 씨를 볼 때 아마 되게 무한 그 요즘 말로 하트 뿅뿅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들의 이제 이거를 봐야죠. 그들의 실상이 어떤지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런 어떤 위안부에 대해 그 옹호하는 사람들의 실상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. 그리고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과 연관이 된 거죠.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사도 운영을 했고 여행 쪽에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. 그 일본을 포함해서 다른 곳들을 갈 기회들이 많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난한 나라들은 누군가가 얘기한 베네수엘라 얘기한 것처럼 뭐 6달러에 뭐 그 몸을 빨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.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남아나 남태평양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수준이 아주 낮은 지역 또는 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산악지역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? 시골지역 거기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만원 이하의 화대로 몸을 팔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. 근데 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일이 예전에 우리나라 잘 아시게 지금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. 아프리카만도 못한 최빈국이었을 때 그 일이 없었겠습니까? 맞아요.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일인데 일본을 얘기하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죠. 이성이 마비되지 않습니까? 분명히 역사나 이런 부분 증거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증거를 얘기하지 않고 가슴으로 얘기하면서 분명히 저기 나온 일들 김학순 저 할머니에 대한 얘기들 김학순 할머니가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팔려서 맞습니까? 네.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뭐 그게 나쁘다고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생계를 위해서 한 일이지 않습니까? 그걸 저 할머니를 안아주면서 아 할머니 피해자다 할머니 정말로 일본군에 의해 짓밟혔다 할머니는 국가가 낳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. 맞습니까? 정말로 정당한 얘기 맞는 얘기 저희 이런다고 저희 여기서 돈 받는 분 계세요? 없지 않습니까? 우리는 바로 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틀린 자들이다 저 사람들은 구구다 이런 것들이 말이 됩니까?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이 10년 20년 지나면 정말로 이 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뭐 다른 것보다 그게 무섭습니다. 10년 20년 전보다 지금 더 사회가 좋아졌습니까? 진실은 왜곡되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취급당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상은 2030년, 2040년에는 어떨까요? 이 나라 정말 존속이나 될 것 같습니까?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거고요. 정말로 나라를 망치고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정의로운 척 정의기억연대 정의라는 이름을 써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제발 부탁입니다.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광화문 안국동 시청 지금 이 주변에 계신 30, 40대 직장인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. 맞습니다. 지금 뭐 10만원 더 받네 20만원 더 받네 좀 있으면 무급 휴가할 것 같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나라가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. 통째로. 맞아요. 그런 사람들과 맥을 같이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숨을 쉬면서 뭘 지금 나라를 위한다고 일본한테 당장 짱돌 던진다고 나라가 바뀝니까? 안 됩니다. 일본이 지금 우리 괴롭힙니까? 지금 전교조나 일본 노제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제품 쓰고 다닙니다. 일본 차 타고 다녀요. 아시겠지만 일본 마스크 쓰고 그리고 다치면 어떡합니까? 만약에 병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? 일본 내시경 맞죠? 정밀기기 다 일본 겁니다. 지금 여기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기자님들 앞에 계신 렌즈들은 전부 다 일본 거예요 사실. 그러니까 뭐 논리적인 생각들을 하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또 생각할 줄 아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